네. 이상하다. 왜 강승민의 컬러풀 놀이교실 지금 한신대 시작을 하지? 이러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부터 방송 시간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 일찍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경찰 방송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1시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선처럼 꾸준한 사랑 관심 주셔야 돼요. 아시고 계시죠? 예. 이번 주가, 설악산, 오대산, 단풍이 벌써 절정을 이룬다고 하네요. 알고 계셨나요? 네. 네. 단풍 시즌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회원님들께서 벌써 어깨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회원님들 통해서 제일 많이 들은 인사가, 선생님, 다음 주에 여행 가서요. 죄송한데 수업을 못 와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표정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소풍을 앞두고 들떠있는 듯한 그런 행복한 미소가 저를 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노래도 내장산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좀 이따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내장산 단풍이 우리나라에서 좀 단풍, 굉장히 유명한 단풍 중에 손꼽히는 단풍인데요. 쭉 내려가서 한 11월 6일께에 내장산 단풍은 절정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름다운 단풍들을 여기저기에서 우리 많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알록달록 고운 추억들 가슴속에 많이 새기고 오는 그런 멋진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장산을 제가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장산은 김용임씨의 곡이고요. 이 곡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욱씨가 내장산 노래 공모전을 통해서 이 가사를 선발을 했어요. 그 가사에 이호섭씨가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작곡가 편곡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멋진 노래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자, 이 노래에 인기에 힘입어서요. 내장산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장산의 노래비, 내장산 노래비가 건립이 될 예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노래 인기가 대단하죠. 자, 이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용민 씨는 독창적인 꺾기의 달인이에요.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트롯 디바의 계보를 입고 계십니다. 우리 멋진 김용임 씨의 내장산 같이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내장산은 우리나라 정말 단풍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그죠?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하는 산인데요. 유난히 붉어서 화려하기로 유명하죠. 내장산 단풍이. 그 이유가 단풍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대요. 그쪽에. 우리나라 단풍나무가 한 15가지 종류가 된다나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1가지 종류나 서식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화려한 비단에 숲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금 노래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기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기교법이 일명 꺾이라고 부르는 밴딩이라는 기교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용임 씨의 장점이자 특기죠. 그래서 오늘의 노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노래 뭐 흐름보다는 이 기교를 조금 살려주는 위주로 제가 한번 티칭을 한번 해보고자 하거든요. 지금 벌써 불안한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구간구간 나오게 조정을 해놨는데요. 오늘 에나가 딱 나버리니까 안 먹네요. 만부석 아까 한번 들었으니까. 만부석에 사연인가. 거기만 한번 해볼까요? 만부석에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볼게요. 서리서리 눈물인가. 자, 눈물인가 부분에서도 밴딩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원래 자기 내줘야 하는 보름보다 원음보다 하늘나 반음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명 꺾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교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표를 보시면 눈물인가 이렇게 그쵸 나와 있어요. 하지만 눈물인가 하고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 화려하게 표현이 되겠죠. 서리서리 한번 해볼까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서리서리 눈물인가. 아주 잘하셨어요. 자, 내장사 세 목소리부터 들어갈까요? 내장사 세 목소리 밤새워 두드려 반이나 쉬어야 되네요. 내장사 쇠북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가사는 밤새도라고 나와있지만 밤, 밤 그렇죠. 내성모음 표현을 해줘야지 노래가 좀 박자가 맞을 것 같아요. 내장사 쇠북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좋습니다. 날개를 접는다. 이 부분도 역시 밴딩 많이 사용했어요. 날개를 접는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가을 들어가면 되겠죠. 예, 기계가 말썽을 부리니까요. 저도 버벅되고 있어요. 같이 오늘. 그죠? 버벅가 난 것 같아요. 자, 가을 빗물들면부터 한번 갈까요? 우리 육성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진성을 낼 수도 있고. 어떻게? 가을 빗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허성, 뭐 콧소리, 비음을 내주는 것이 좀 더 여자 노래 같고 그렇죠? 이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가을 빗물 들면만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시고 가을 빗물 들면 좋아요. 해기 단풍 치면은 잘하십니다. 여기도 비음입니다. 찾아올까나 어느 고운님 하고 쿵쿵 나를 찾아올까나 내까나 포인트예요. 이거 표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자분들 기운 내시고 나를 찾아올까나 내 장성으로. 부터만 한번 해보고 우리 1, 2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가을 빗물 들면 쉬고 해기 단풍 치면은 좋습니다. 찾아올까나 어느 고운님 쿵쿵 나를 찾아올까나 내 장성으로.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 상태는 우리 배웠으니까 같이 힘내서 큰 소리로 같이 불러보는 겁니다. 자, 갈게요. 제가 책을 보고 뱀이 그쵸?
그렇죠. 귀기가 이런 경우는 저도 노래를 하면서 처음인데요. 네. 귀기가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네. 예, 뭐 그건 그거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티칭을 마쳤습니다. 자, 초대 손님 모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멋진 분을 모셨거든요. 자, 가수이시고요. 작곡가이십니다. 프로듀서, MC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또 어떤 닉네임을 달고 다니시냐 하면은요, 우리 노래교실에서 우리 조항조 씨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리틀 조항조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 분이에요. 가수 국상현 씨와 즐거운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상현입니다. 아니, 그거 누가 그 젊었을 때 몇 년 전에 지금은 모습이 틀린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예. 아직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 있어갖고. 네. 아니, 제가 그럼 두 살 잘못한 건가요? 아, 괜찮아요. 항상 제가 좋아하니까요. 아, 예. 네. 1990년에 네. 제4회 MBC 신인가요제 입상을 네. 하면서 네.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작곡. 그죠? 예, 뚜비뚜비란 노래. 뚜비뚜비. 네. 그때부터 그런 작곡 능력이 있으셨나봐요. 작곡은 중1 때부터 했어요. 와우. 그래서 이제 중1 때부터 작곡을 하다가, 네. 이제 방학 때만 했었죠, 주로. 아, 그렇죠. 방학 때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요를 쓰기 시작하고, 아. 그때 이제 신인가에 나갈 때 그 곡을 이제, 자작곡이 좀 아무래도 남한테 곡 받는 것보다 그렇죠. 내 곡 써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곡 써서 나가는 게 붙었어요. 그러셨군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부터 그 싹이 있으셨나봐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럼 좀 전에 제가 그 얘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리틀 조항조가 되셨는지. 그때 이제 2006년도에 콘서트를 했는데요. 네. 그때 모습이 사진을 찍어놓은 모습들이 네. 그 비슷한 한중에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얘기 들은 게, 그 가수분 있어요. 네. 장미아 씨인가? 아, 예, 예. 장미아 누님이, 야, 너는 조항조 젊었을 때 같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좀 턱이 깎인 모습이 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닉네임을 달고 다니셨어요. 네, 처음에 누나, 장미아 누나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뭐, 워낙에도 노래도 그렇게 파워풀하게 잘하고 그래서 그 닮은 점이 있어서 그랬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 하여튼 뭐. 근데 듣기 싫은 별명은 아니죠. 한재영이 뭐랄까. 그쪽에서 싫어하는 거 같아요. 한재영이, 아, 왜 그래. 네, 하여간. 네, 그러셨군요. 제가 소개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수이시기도 하고요. 작곡도 뭐 예.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고 하네요. MC도 여러 편 본인의 프로도 많이 하셨죠? 네. 네. 뭐, 저 시키면 다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부, 노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리포터를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네. 노래만 할 텐데. 예, 예.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시작을 이제 기차 여행을 리포터를 시작했어요. MC 겸 리포터를 한 거거든요. 아, 여행 다니면서? 네, 여행을 같이 하는 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케이블 TV에서 네. 이제 케이블 TV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 네. 시작할 때인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경험 있다. 그 리포터가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보내보라 그래서 네. 보내줬더니 해도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MC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시키면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 좋은 프로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어요. 네. 아니 본인의 프로도 여러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뭐 올해도 보니까는 큰 행사에 또 MC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로 다재다능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런 시키면 하니까요. 나중에 강승민 씨도 시켜주세요. 뭐든지 시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방송이라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건데요. 네. 네. 제가 좀 이게 해퍼요. 많이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건데요. 많이 해퍼서 다 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몇 번의 디너쇼를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뒷소문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기획하고 연출까지도 또 다 본인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 뭐 음악도 당연히 만들지만 네. 여기서 어떻게 조명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각색을 해야지 더 멋진 모습이 되잖아요. 그냥
조명하면 딱 나오고 이렇게 꺼지 그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출연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비춰주고 여기 무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발라드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의자를 갖다 달라고 해서 리세팅을 해서 거기에 그 손님을 앉혀요. 네. 두 분을 네. 그냥 그 오신 손님을 앉히고 네. 제가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라 그러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노래도 하고 막 이제 각색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선을 다 짜시는 거구나. 네, 짜야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또 어찌 보면 내가 내 콘서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동선에 맞게 또 내가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를 또 기획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죠. 예전에 서태지 그 공연 기획하는 테이블 하는 우연히 제가 얻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내 데모 테이블이랑 바뀐 거죠 예전에. 아. 내 데모 테이블 들려주고 이제 온 게 이제 서태지 테이블이었는데 공연 기획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어린데도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콘서트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녹음을 해갖고 여기 노래 끝나면 뮤직비디오 10초 나갑니다. 20초 나갑니다. 다 얘기하고 아~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테이블 만들어갖고 공연 기획자한테 딱 이렇게 준비하라고.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냥 자체적으로 전부 그것을 다 녹음을 해갖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아~ 나훈아 선배님 아시죠? 나훈아 선배님도 다 아시잖아요. 아~ 그 공연은 자기 공연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기획적인데 해보는 거죠, 그냥 이제 도전 정신, 도전 정신 이렇게 시키면 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호응이 좋았으니 이제 이후로도 또 공연을 하시려면 계속 그렇게 하시겠네요. 공연은 예, 제 공연은 다 그렇게 하죠. 네. 밴드도 다시 이렇게 네. 맞춰갖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재다능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저거 그렇더라고요. 너무 못 떠니 그래요. 네 인물에 아이 죄송합니다. 네 인물에 왜 못 떴니? 그래서 네가 한 가지가 노래만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걸 한다고 또 시키고 또 MC 시키고 또 뭐 작곡 하면 작곡 너무 싫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다 하니까 네 프로듀서 할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금 딱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거 있어요. 이제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이거 쟤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들이 놀고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옛말에 보면, 열재주 가진 놈이 네. 전혀 때거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뭘 하면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만 잘했으면 그거를 파서 그쪽에 무슨, 위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꽤 잘하실 것 같아요. 꽤 있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비슷한 분들. 비슷하다는 면 왠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미인분을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감사합니다. 어머 어떡하지 이거.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제가 질문 드릴 거는요.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자 우리 국상현 씨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 벌써 노래 딱 나오면 다 하는 곡이 있어요.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국상현 씨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고 제가 전화로 통화로 말씀도 드렸었는데 국상현 씨의 천년의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 그럼 노래 듣고 갈까요? 그럴까요? 아. 네. 자, 노래 준비됐습니까? 네. 천년을 기다린 너 사랑한다.
잡고 내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진 나를 보면서 음반을 사실은 녹음을 그때 이제 천년에 녹음할 때 옛날이잖아요. 예, 예전이라 되게 힘들었을 때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녹음실도 없었고 열악하는 게 예, 이제 힘들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네. 믹싱할 때 네. 이제 가서 노래 다섯 번을 부르고 온 거예요. 아, 네. 믹싱을 예, 할 때 이제 다섯 번 부탁을 했죠. 네. 형 나 이거 믹싱할 때 노래 좀 부르면 안 될까? 이러고 뭐 미싱해서 노래를 불러 그러잖아요 엔지니어가 어떻게 그래서 그때 진짜 돈이 열악해서 그렇게 해서 다섯 번 부르니까 야 내가 살 테니까 가 이러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가수가 모니터를 하면서 들어보고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다시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쭉쭉쭉 다섯 번 부르고 아~ 야 알았어 내 해놓을게 이러고 그게 이제 이 앨범 나왔는데 노래 듣고 아 내가 들으면서 모니터 하면서 여기 찍고 좀 만들 걸 막 아쉬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속상하셨겠다. 조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것도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지금은 아, 많이 지금 신기해요.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예, 네. 근래에서 들어보면 많이 후회되시겠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그런 그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 CD로. 네. 그러니까 어우 지금 정말이에요. 천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옆에서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 정말요? 눈물 찡고 흘렸습니다. 예. 다음주에 한번 들려볼게요. 아, 사실은 좀 흘렸어. 너무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작곡하잖아요. 그쵸? 네, 작곡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노래 작업도 하셨더라고요. 네, 시노래도. 네. 시노래, 저도 시가요라는 걸 해서 불러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시인들이 네. 네, 이렇게 집시일반 돈 이렇게 그 열악하잖아요, 거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아시는 분이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이제 시집 갖고 와봐요. 이러고 시집 곡 쓰는데 네. 시인하고 이제 곡을 써야 되기 그렇죠. 쉽지 않은 작업이잖아요. 네. 그냥 시키면 다 한다 했죠 아까. 윤태규 씨한테 한 걸음이라는 노래를 주는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시만 읽고 다닌 것 같아요. 차만 타면. 그래갖고 차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하다가 멜로디 떠오르라고. 나는 막 이렇게 코드 만들면서 이렇게 멜로디 안 쓰고요. 멜로디가 그분이 오셔서 멜로디 딱 들어왔을 때 곡을 써요. 오셨을 때.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을 다니면서 그거를 읽었더니 나중에 멜로디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곡 만들고 핸드폰에 녹음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을 녹음하고 또 이제 다음 부분도 핸드폰을 녹음하고 이렇게 해갖고 곡을 만들고 뭐 어떤 곡은 뭐 바로 그냥 시가 딱 곡 쓰기 좋은 시가 있어요. 네. 그런 곡은 뭐 바로 앉아서 한 30분 만에 싹 만들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시가요를 딱 이렇게 있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 오 시노래 그래. 오 나도 시노래 시가요를 두 곡을 불러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 뭐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시인들이 네. 부탁을 했으니까 했는데, 승민 씨가 부탁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부탁 한번 다 해요, 제가. 작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혹시, 아, 이 노래는 주지 말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 노래 주지 말고 내가 할 걸, 이런 노래 있으시죠? 그런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작곡가는 이제 그 시집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곡을, 곡을 주면, 잘 살았고 잘 됐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 친구가 피아를 안 하면 피아를 안 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노래를 베스트,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몇십 년을 작곡하면서 네. 베스트 5 안에 드는 곡 같은 곡들 있잖아요. 네. 가장 아까운 노래가 채안이라는 가수 있어요. 화이팅 부르는 아. 채안이가 불렀던 바보 같은 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친구 딱 와갖고 곡 하나 주세요 이래갖고 곡을 네. 하나 줬어요. 예. 근데 너무너무 아까운 곡을 준 거지. 아, 이 친구가 방송을 많이 안 해. 정말 그때는 진짜 아까웠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후회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 카톡 프로필을 제가 봤어요. 네. 카톡 상태 메시지를 봤더니 거기에 강진의 몰라요 몰라 네. 조항조의 너였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최근 곡 그러면 그거 이제 만드셨다는 얘기인데요. 네, 강진씨 네. 몰라요 몰라는 앨범 나왔고 네. 조항조 형님의 너였다는 지금 이제 녹음 준비하는 근데 가이드는 했는데요. 네. 반응이 좋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건가요? 나 공부하네. 아, 근데 이제 원체 홍진이 노래 잘하세요. 잘하셔가지고 예. 그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를 시키고 뿌려놨는데 좀 반응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식 앨범이 아직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너의 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몰라 몰라 제가 살짝 들어봤어요. 역시 앨범이 있더라고요. 하얀 살짝 입으시고 거기 있는데 너의 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딴은 그냥 조항조 너의 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다 앨범에서 찾으니까 안 나와요. 앨범 찾으니까 예.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한준도 많이 부르고 다니셔요 이 노래를. 아직 앨범 안 나왔는데 뭐 쉘브론이 어디니 막 이렇게 막 행사 콘서트 하는데 다 부르고 이제 곧 여기저기서 들려오겠군요. 많이 들을 수 있겠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들어봐야 돼요. 네. 발라드예요 한준이. 예. 조항조 씨한테 발라드를 드렸는데 요 곡도 30분 만에 만든 노래. 아, 참 좋은 능력을 가지셨어요. 다행인 거예요. 근데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자꾸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은 안 드세요? 처음에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돼야지 내가 내 곡은 내가 써야지라고 작곡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네. 이제 MBC 인가요제 나왔던 노래가 뚜비뚜비라는 노래가 굉장히 튀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도에 랩이 없는데 막 뚜비뚜비당 디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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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완전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는 나보고 곡을 써보라고 써달라고 써달라고 사람들이 의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갖고 이제 남의 곡을 써보려고 써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남한테 곡 많이 주게 된 거죠. 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하여간 뭐 중학교 때부터 작곡은 하셨고 네, 네. 그 능력을 또 이제 신인가요제에서 보여줬는데 네.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노래를 달라 그래서 이제 작곡을 좀 더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네. 그럼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곡씩 완성을 읽는 거 연습을 했어요. 한 곡이요? 하루에? 네, 하나의 곡씩. 그러니까 90년대 미 숙제처럼? 네, 숙제처럼. 아. 나한테. 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자신에게. 그러니까 곡을 완성을 못 치니까 그 노래를 막 6개월, 1년씩 가는 노래가 있어요. 못 만들고. 그때 그 분위기가 안 나오니까, 감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매일 하루에 한 곡씩 곡을 완성 짓는 걸 했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노래 하나 나오면 며칠 동안은 그 비슷하게 계속 써요. 네. 그 노래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제 또 좋은 노래 나오면 또 그 노래 비슷하게 며칠 동안 계속 쓰고 네. 틀이 생겼어요. 어떤 노래든 들어오면 틀이 생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경험치인 거지, 경험치. 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셨군요. 네, 저 혼자. 네. 아, 본인이 굉장한 노력이네요. 그렇게. 시켰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애들도 공부시켜. 시키면 안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네. 궁금하니까 화성도 공부하고 네. 왜 이럴까? 코드가 왜 개명이 이럴까? 그래서 화성도 공부하고 혼자 다 했거든요. 아, 제 딸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공부를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아, 네. 저도 수학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네, 저는 일을 하기 전에는 수학선생님이었어요? 네, 공부를 수학 잘하겠네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좀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보다는 애를 낳았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지금 중3인데 엊그제는 엄마 1등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놔둬야 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구나. 네, 네. 그런 정말. 네, 그런 생각. 음악 공부가 솔직하게 어렵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가르쳐주면 어려워서 못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내가 혼자 궁금하니까 이렇게 팍 하는 거예요. 네. 궁금하니까. 네. 가만히 냅뒀더니 네. 하고 싶은 사람은 네.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비도 해야 돼. 네, 오늘의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치?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도록. 네, 저절로. 내버려 둬라. 아, 네, 알겠습니다. 지가 필요하면 한다. 그렇죠. 지가 필요하면 우물도 판다. 그렇죠. 네. 어머, 어떡해요. 시간이. 우리, 어머나 세상에, 우리 국상희 씨.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그냥 막. 해야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고 많은데. 여기 같이 가득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준비한 거 많은데. 어떡하지? 또 궁금한 거 뭐예요? 예, 그러면은요. 다음번 또 신청할게요. 아, 2부, 2부에. 2탄? 2탄에. 오늘 지각하셨으니까 그날에 지각 안 하시나요? 네, 아유, 네. 돌고 하다가 지금 편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직접 편곡자한테 찾아가서 아. 전주 이렇게 바꿔, 뭐 네. 어떻게 해. 아. 그거 하느라고 아. 그게 음악의 시간이 금방 가요. 네, 맞아요. 좀 하고 있으면 막, 뭐야. 약간 막 부랴부랴 지금 막 온 거예요. 아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네. 오늘 같이 한 잔에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유, 저도 즐거웠어요. 네, 북상현 씨, 여기 경찰방송 오늘 와주셨으니까요. 경찰방송 시청자들께 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그래요, 저 경찰방송 NPBS예요? 네. NPBS? 네. NPBS 이렇게 처음 왔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사고만 쳤지 경찰 방송을 내가 나올지는 전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로 혹시라도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신호 위반이나 그런 걸 뭐 걸리면 혹시라도 아 저 가수 국상현인데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잘 좀 봐주세요. 아 근데 뭐냐면 가끔 가다가 방송 늦어갖고 막 이렇게 막 맞아요.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상 깜빡이 켜놓고 지금 오늘 여기 올 때도 막 보통 60인데 막 대금으로 놓고 온 거예요. 막 그냥 일반 도로를 막 하고 왔는데. 아, 다행히 경찰이 없었어. 있었으면 삐어삐어해서 아 경찰 방송 가요 막 이럴 뻔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갔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갖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유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진짜 봐주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두리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송한데요. 싼 거, 결정 없는 거 끊으세요. 왜냐면 나는 운전하면서 내가 내리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제가 직접 다니니까. 혼자 다니시는 거. 그러니까 벌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점 없는 거, 싼 거 끊어주세요. 이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불쌍해입니다. 아이고. 기억기까지 너무. 기억기까지 하십니다. 네. 네. 자,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한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직 앨범 발표 안 한 곡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지금 준비 중인 곡이에요. 그래서 반응 보고 있어요. 아, 언제쯤 나오나요? 곧 나오죠. 네. 곧 나오는데. 네. 이렇게 좀 그렇게 불러보면서. 네. 천년에가 어렵다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너무 우리는 너무 좋은데 네.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렵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만 그 노래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희 씨가 노래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쉽게 성인가요 트로트를 한번 해보셨어요? 네 썼어요. 써갖고 맨날 랑 주다가 네가 좀 해봐 막 이래서 지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웃자 듣도록 하고요. 제가 인사 드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